저트 PB 챔피언십 128강 김욱 선수와 김임권 선수의 경기 3대 0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 김욱 선수의 저력 대단합니다. 3세트에서 11, 12이닝에 끈질긴 연속 득점 만들어내면서 15대 14 역전을 일궈냈고 세트 스코어는 2대 1. 아, 분위기 탔어요. 네. 2세트에서는 놓쳤던 367의 포메이션 김욱 선수 침착하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들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자세를 정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네. 좀 편안함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고개도 살짝 움직이는 것 같고 큐선도 살짝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예비 스트로크 자체도 약간 흔들려요. 치는 네. 거 보면. 네. 근데도 정확한 당점을 잘 찔러주고 거기에서 본인만의 감각적인 스트로크 느낌을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아, 이 공 잘 친 공인데 아쉬운 거죠. 네. 분리된 다음에 원쿠션에서 약간 툭 하고 뱉어낸 느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역회전 주고 친 거예요. 네. 네, 역회전 주고 공을 세워치기를 친 거였는데 조금 모자랐습니다. 흔히 이제 3부 투어라고 하는 챌린지 투어에서 큐스쿨을 통해 드림 투어를 거치지 않고 직행을 한 김욱 선수. 네. 정말 우리나라에는 고수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여기서 네, 아, 좋습니다. 날카롭게 파고들면서 뱅크샷 성공. 자, 대회전인데요. 내공이 먼저 걸렸어요. 나가야 되는데 예. 네. 진공이 이게 좀 함정이 좀 있는 공이에요. 네. 네. 보통은 좀 아주 얇게 치면서 예, 속도감을 이용해서 네. 네, 그렇게 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좀 큐를 좀 빠르게 보내놓으면 두껍게 맞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 디플렉션 현상 때문에요. 네. 아까 전에 그 권재일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3부 투어가 됐든 2부 투어가 됐든 그러니까 드림 투어가 됐든 챌린지 투어가 됐든 네. 정말 많은 분들, 잘 치는 많은 선수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아, 지금은 강하게 한번 보내봤는데 예. 아쉽고요. 이제 거기에서 성적이 나와서 1부 투어, 지금 이 PBA 투어 1부 투어로 오게 됐을 때 네. 그때 이걸 유지하는 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1부 투어는 더더욱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네 번째 시즌인데 지난 시즌까지 세 시즌을 내내 PBA 투어에서 안정적인 랭킹 유지하면서 버틴 선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요. 예. 네. 저 아, 자 지금 상당 단점 이용해서 네. 역돌리기 네. 좋습니다. 밀어서 각도를 만들어냈고요. 상단 당점을 이용한 옆돌리기 길게 만들어내는 공 참 좋았고요. 뒤돌려치기 길게 갑니다. 잘 떨어져서 자 다음 공까지 괜찮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배치도 득점되고 나면 또 좋은 공이 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 바로 전 세트에서 요거보단 기울기가 컸지만 예. 그냥 뒤돌려치기를 쳐도 무난한 상황이었는데 조금 무리한 앞돌리기가 있었었거든요. 네. 무리는 아니었지만 포지션을 좀 네, 포지션을 네, 만들려고 좀, 네, 의식한 앞돌리기가 있었었는데 그때 약간 두껍게 맞았단 말씀이시죠? 네네네. 지금 표정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좀 공격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좀 부드럽게 달아가는 것보다는 좀 속도감도 이용해 주는 것 같고요. 밀어치기인가요? 원뱅크로 밀까요? 직접 오, 밀었습니다. 자, 이게 타면서 3쿠션 완성됐고 이건 정말 비운이네요. 네. 네. 지금 애초에 장을 두 번 태우려고 했겠죠?
그래야 길게 가서 마지막에 단쿠션까지 맞고 가기 조금 더 좋아지잖아요. 그거랑은 상관없이 일단은 네. 밀어치기를 했을 때 장쿠션이 두 번 안 맞으면 저렇게 간다라는 생각하고 칩니다. 네. 근데 보편적으로 그냥 치게 되면 일목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튀겨지고요. 네. 조금 떨어져 있으면 튀겨질 수가 있고 안 튀겨질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은 좀 너무 두껍게 맞았죠. 맞았어요. 네. 그리고 저렇게 입사각이 넓은 각도로 들어오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들에서는 아, 지금은 조금 두께가 두껍게 맞았고 예. 아까 그 바운딩 같은 상황에서는 3쿠션 내지는 4쿠션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지 정확하게 네. 재고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 공이 또 공교롭게 저렇게 세게 친 공이 이 먼 길 돌아서 모였어요. 플러스 형태로 공략을 하려면 오른손으로 치긴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플러스 형태보다는 대전 뱅크샷이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근데 워낙에 살살 쳐도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 형태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전 뱅크샷이 아예 길게 나오는 각도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네. 그럼 또 아예 짧게 만들어야 되고. 네. 아예 짧게 만들기도 좀 부담스럽고요. 네. 플러스 형태로 가는 것 같네요. 편한 길은 각이 안 나오고. 네, 큐거리가 어려워요. 결국 왼손으로. 자, 오히려 조금 길게 재놓고 속도를 주는 것도 괜찮은데요. 좋아요. 속도를 줄 거면 네. 조금 더 길게 잡았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세트의 첫 득점이 플러스 형태의 뱅크샷이었는데 아쉽게 이번엔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왼손이다 보니까 조금 자세 유지도 안 됐고요. 뱅크샷. 자, 자세를 잡았다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김욱 선수. 자, 역회전 뱅크샷이죠. 네. 김욱 선수의 뱅크샷 칠 때 모습을 보면 서바이벌을 많이 경험한 선수 같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네. 일단은 뭐 뱅크샷 그 당점 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스트롱 네. 느낌 전달이 정말 좋거든요. 예. 볼터치감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원투 쿠션 이후의 반응들을 좀 생각을 해서 좀 득점을 맞추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빨간 공을 노리고 아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자, 다음 배치가 조금 애매한데요. 리버스로 치기에도 좀 각도가 애매하고 더블 쿠션도 조금은 부담이 느껴집니다. 대전으로 자신 있게 가나요? 더블 쿠션이 더블 쿠션으로 바로 네. 가는 것 같죠? 자, 이게 완벽하죠. 네. 네. 김임곤 선수가 1세트, 2세트 그리고 3세트 중반까지는 이렇게 아주 정교하면서도 자신 있게 네. 샷을 해서 득점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게 3세트 후반 들어서 좀 둔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다시 제 컨디션 찾아가고 있네요. 그리고 다음 배치를 옆돌리기 짧게를 가는 거죠. 옆돌리기 짧게 조금 깊어 보이네요. 네. 이러면 또 김욱 선수가 뱅크샷을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 뱅크샷이 쉽지 않게 섰어요. 네. 네. 마땅히 찍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원쿠션을 찍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원쿠션을 보낼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길게 파이브 앤 하프를 쳐서 네, 그렇죠. 이제 빨간 네. 흰 공을 맞히게 되면 네. 빠질 확률이 크고요. 네. 오히려 횡단 내지는 옆돌리기를 끌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옆돌리 타임아웃. 네. 지금 선택이 좋았던 게 지금 타임 파워라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네.
왜냐면 쓰리뱅크를 하기가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빨간 공 맞추기도 좀 부담스럽고 마땅히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흰 공을 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디펜스 확률도 노릴 수 있고. 자, 마지막 회전. 이게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네. 아, 마지막 회전을 이용할 거를 예상을 해서 3쿠션 지점을 잘 재고 들어갔죠. 예. 이제 보편적으로 저렇게 마지막 회전이 많이 이용될 때 흔히 알고 있는 앵글 라인보다 한 10 정도 더 길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좋은 타이밍에 자, 쫓아가는데요. 네. 경기가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뭔가 자신감이 살아날 것 같은 상황에서 김욱 선수가 템포가 너무 빨라져서 실수하는 장면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차분하죠. 네. 네. 확실하게 몰입을 하고 있네요. 자, 일목적으로 두께를 두꺼운 두께가 필요해요. 자, 스핀볼. 그렇죠. 코너를 향해 들어갑니다. 네. 일목적구 두께를 많이 실어주는 게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예. 당점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지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네. 이제부터 템포를 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자신감에. 4연속 득점. 3세트 마무리할 때가 넉점이었고 2세트에서는 뱅크샷 하나 섞어서 5연속 득점. 자, 자신의 PBA 하이런 기록을 새로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두께가 아주 얇게 맞지 않았는데도 네. 그죠? 얇게 맞지 않고 내공을 따라오는 두께를 맞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올 수 있게끔 회전력을 정말 잘 살려준 거거든요. 몽쿠션에서 입사각이 확 커지죠. 네. 돌리기 길게 가는 데 있어서 별다른 함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60까지. 오, 네, 성공. 네, 득점 되고 난 다음에 공이 모이고 있어요. 자, 이게 모이긴 모였는데 뭐 아주 좋은 모임은 아니에요. 네. 살짝 공들끼리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배치가 정말 이쁘게 모였었다 치면은 네. 그 세트가 거의 끝나버릴 수 있는 찬스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입사반사를 이용한 더블 쿠션 형태로 뱅크샷을 할지 장 단단장 단단장으로 가겠죠? 장 단단장으로 가네요. 네. 속도 약간 살려서 이야! 이걸 득점 해냅니다. 네. 확실히 살아났어요. 8점의 하이런. 지금 이게 다 3세트 때 한 점 남기고 마무리 못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멘탈적으로 김인건 선수가 훨씬 더 불리해요. 그리고 훨씬 더 초조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승부치기 간다 치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승부치기 간다 하더라도 367 초구 포메이션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초구가 또 무조건 유리하긴 하죠. 이게 짧게 갑니다. 네. 살짝 짧아졌어요. 자, 이 상황에서 또 공 배치마저 쉽지 않게 왔습니다. 이 분위기는 1, 2세트에 김욱 선수가 애를 먹던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근데 오히려 그 주인공과 조연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은 자세가 불편하기도 불편하고 일목적 두께도 불편하거든요, 지금. 조금은 두껍게 쳐야 되는데 네, 키스했어요. 네. 한 번 더 키스 위험이 있나요? 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포지션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성공. 자, 잘 쳤습니다. 자, 차분하게 잘 보내줬고. 아, 키스 정말 위험하게 아슬하게 잘 봤네요. 예. 여기에서도 살짝 네. 위험했지만 득점. 자, 그리고 뒤돌려치기 배치가 이어집니다.
아, 접점은 좋고요. 자, 다음 공이 뭐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정말 어렵게 썼는데요. 자, 어느 정도 또 수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수비를 지금 이 공 같은 경우는 약간 앞돌리기 형태를 길게 보내도 네, 내 공이 다시 돌아오게끔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뱅크샷이 쓰게 되면은 경기가 거의 마무리가 돼 버리죠. 이걸 비껴치기로 네. 이렇게 치니까 네, 저렇게 뭐 아주 모이지는 않는 형태로 가는데 그래도 뱅크샷을 창의적으로 치고 자신감 있게 친다면 가능하죠. 그렇죠. 네. 자, 지금 뱅크샷을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지금 이걸 위쪽에 장쿠션 그리고 단쿠션 빨간 공 맞아서 꺾여서 가게끔 너무 어렵네요. 일단은 그거보다는 대전이 가장 무난하고요. 투뱅크를 치던가 아니면 저 단쿠션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밀어서 여기서 밀어서 단쿠션을. 아, 네. 네. 5이닝에 8점의 하이런을 만들었던 김욱 선수 6이닝 잠시 쉬어가고요. 자, 지금 배치 함정이 많은 배치입니다. 네. 회전력 조절도 잘 해줘야 되고요. 두께를 편한 두께 썼다가는 또 기스가 또 있어요. 기스만 뺄 수 있다면 이목적구 득점 범위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두꺼운 두께에서 공을 보내놨는데 두쿠션.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편한 두께에서 기스가 있다는 거였잖아요. 네. 지금 이제 김인건 선수는 아예 두껍게 일목적구를 내리는 두께를 갖고 갔죠. 그리고 내 공은 뒤쪽으로 오는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치면서 또 컨트롤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예 확실하게 밀리면 확실하게 짧게 보고 네. 안 밀리면 길게 볼 텐데 그렇죠. 그 중간 형태로 가게 되는 스코어는 11대 8 넣어치기네요. 아, 걸어서 자, 이 공이 기스가 났는데 조금 더 얇게 쳐서 먼저 오는 코스를 바라봤던 건가요? 지금 거는 이제 일단 두께 자체가 네. 좀 너무 어중간하게 맞은 것 같습니다. 많은 득점을 해낸 상태에서 약간 기억나는 배치죠. 네. 네, 아까 전에 쳐봤었던 그때보단 각이 조금 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속도감을 이용해서 그렇죠. 이쪽으로 걸리면 득점 되는 네. 거죠. 네. 자, 지금 이 공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쳐봤던 기억도 있고요. 예. 연습도 딱 돼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코너를 들어가는 느낌으로 각을 재놓고 속도감을 빠르게 올려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속도가 조금 부족해서 좀 많이 입사각이 커져버렸죠. 네. 이거 클럽에서 해보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배치가 생각 외로 그러니까 지금은 입사각이 좀 컸는데 네. 입사각이 좁은 상황에서는 확률이 되게 좋아요. 얇게 접근하기 퍼져야 되는데요. 잘 찾아갑니다. 네. 성공하고 빠져나와요. 동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예민한 두께 옆돌리기 침착하게 잘 성공했고요. 뒤로 돌려치기 어쩔 수 없이 큐티를 살짝 드는데요. 아, 지금 짧지 않을까요? 들어갔어요. 네. 자, 들어가면서 역전. 자, 김인건 선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네. 큐티를 들고 쳤기 때문에 끝에서 좀 감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투쿠션 지점이 조금 가파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불안했거든요. 예. 네. 네. 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네. 플루크 터지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는데요. 김인건 네. 선수는. 아, 지금은 이제 플루크샷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아니요, 이 공 말고. 아, 네네네. 네. 자, 되도록인데요.
이거를 밀어서 되돌아가게 만들어내려고 하네요. 지금 이 공은 횡단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치려고 했었나 보네요. 되돌아오기를 치려고 한게 아니라 단장 맞고, 다시 장쿠션 쪽으로 보내서 휘어지는 라인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되돌아오기를 치는데 당점을 위로 올리고 있어서 지금 각도를 못 만들어낼 것 같았거든요. 아예 횡단 형태로 보낸 거였네요. 8점의 하이런을 만들었지만 두 이닝 잠시 머뭇하는 사이에 다시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 김욱 선수. 앞에서 한번 실패했던 그런 리버스 한번더 시도합니다. 이번에도 밀리는 타이밍, 원하는 그 타이밍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실패. 안 그러면서 좋은데요, 안 좋은데요. 좋은데요? 아니요, 김욱 선수에게 안 좋다고요. 아, 고맙네. 예. 자리로 돌아가면서 이제 배치를 한번 확인하잖아요. 네. 돌아가면서 보니까, 이거 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들것 같아요. 네. 배치가 너무 좋게 섰죠. 저는 예. 되게 좋게 섰는데, 공을 바꿔 생각하셨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게 섰죠. 짧게. 네. 빠질 데가 없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리버스 핸드가 걸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좋은 상황. 득점은 자연스럽게 됐는데, 김인건 선수가 원한 것처럼 잘 쓰진 않았어요. 네. 약간 형태는 비슷하지만, 약간 예민해 보이네요. 네. 득점이 되고, 이렇게 득점이 되고, 뒤돌려치기가 쉽게 쓰지 않고, 옆돌리기도 쉽게 쓰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옆돌리기 참 치기 싫은데요. 회전력을 많이 주지 않고, 넘어가네요. 예. 보냈어야 되는데. 이거 넘어가면서 뱅크샷으로. 자, 오늘 김인건 선수는 잘 치고 있는데 좀요 조금씩 빗나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살짝 넘어갑니다. 뱅크샷을 신중하게 노려보고 있는 것 같은데, 김욱 선수. 뱅크샷이 아니어도 칠 공이 있기는 한데, 투뱅크를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투뱅크를 선택을 하는군요. 쓰리뱅크 내지는 투뱅크. 쓰리뱅크네요. 쓰리뱅크.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코너에 있는 빨간 공 건드려서 꺾여 네. 올라오게. 근데 지금 이 공은 김욱 선수가 쓰리뱅크를 치기가 되게 좋게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 이 공을 선택을 했겠죠. 그렇죠. 네. 흔히 이제 필이 온 그런 그렇죠. 상황. 감각적으로 딱이 상황이 딱 느껴졌으니까. 근데 대회전 뱅크샷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짧게 치는 대회전 뱅크샷이. 이공 앞돌리기로 갑니다. 조금 모자랐어요. 예. 지금 이번 세트 후반 들어와서 김임권 선수가 공을 놓치면 이제 공격적으로 이걸 성공시키려고 해서 이제 하는 선택들인데 안 들어간 다음에 공이 비슷하게 모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또 김욱 선수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오지 않다 보니까 아니, 근데 지금은 매력적인데요. 예. 네, 지금은 옆돌리기가 너무 좋게 됐어요. 이거 또 승부치기 가겠는데요. 이게 득점되면서 배치가 열려지면, 다음에 지속 괜찮게 네. 썼습니다. 옆돌리기 충분히 나오겠네요. 이 배치 아까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옆돌리기가 약간 지금 테이블 상황이 단쿠션에서 장쿠션을 향하는 각도가 상당히 회전이 많이 받고 잘 누워줘요. 네. 네. 그래서 짧게가 이제 놓치게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테이블 상태는 조금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단에서 장을 갈때 회전이 얼만큼 받냐 안 받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앵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또 이런 것도 대회 테이블의 특성에 대한 경험치 차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들어가면 끝나네요.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김임권 선수가 마무리를 합니다. 네, 합니다. 네. 김임권 선수가 친구 김욱 선수에게 뭐 잊을 수 없는 선물을 뭐 하나 선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기인데. 선물일까요? 네. 아, 블루크 터진 다음에 또 이렇게 장타를 연결하는 것도 한번 보여주고. 네. 뭐 김인권 선수가 스스로 좀 실수한 부분이긴 한데 마무리를 못하면 얻어맞는다라는 것도 한번 또 이렇게 보여주고. 좀 그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겪는 그 감정의 기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한층 더 크다라는 걸 김욱 선수가 좀 겪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여준 멋진 모습에서 보면 김욱 선수가 이 1부 투어에서 얼만큼 많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되게 되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첫 시즌에서 이제 드림 투어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두 번째 시즌에 올라와서 김기혁 선수라든지 선지훈 선수가 활약을 보여줬지만 그게 오래 유지되진 또 않았었고 네. 또 지난 시즌에 챌린지를 거쳐서 올라왔던 선수들이 있지만 아주 눈부신 활약을 보여준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황지원 선수가 좀 뭐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그런 한계를 누군가는 깨야 할 텐데 김욱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팬들은 또 즐겁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김인건 선수도 큐스쿨에 갔다가 다시 왔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좀 시련도 겪고 2부 투어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다시 올라왔을 때 또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김욱 선수와 김인건 선수 80년 동갑내기 친구의 맞대결 3세트에서 금방 끝날 뻔했지만 세트 스코어 3-1로 김인권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뭐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 흐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참 1부터 데뷔는 힘드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다음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근호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권재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